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 메이저리그 피싱 팔롱블랑 챔피언십 신승대입니다. 자, 결선 라운드 이틀째 가장 마지막 경기가 되겠습니다. 전우영 해설위원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결선 라운드 총 이틀에 걸쳐서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첫날 경기와 오늘 경기에서 합산으로 가게 되겠죠? 네, 맞습니다. 토탈 웨이트를 합쳐서 성적을 가르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일단 뭐 첫날 경기 대비해서 좀 달라진 환경적인 요인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첫날은 바람이 어느 정도 불어왔는데 둘째 날도 같이 바람이 불어와줘야지 좀 더 마리수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날보다는 프레셔가 더 강해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피싱 프레셔가 강해짐으로써 배스의 입질은 좀 더 까다로워질 겁니다. 그걸 잘 극복하는 선수가 좋은 성적을 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경기 막판 총력을 기해야 되는 경기. 결승전 2일간 성적 합산에서 가장 높은 두 명이 미국 챔피언십 대회에 출전을 하게 됩니다. 상금 2천만 원. 박무석, 김준현, 이환경, 조현동, 김진중, 강병호, 정수민, 유효상, 배대현, 이종호, 엄종필, 박찬주 선수가 결승전에 진출해 있습니다.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금강저수지에 61년도에 준공이 됐고 V자 계곡형 저수지가 되겠고 배스가 많이 잡힙니다. 겨울철 빙어 낚시로도 유명한 곳이 되겠죠. 왼쪽 대회 운영 본부에 이제 보트 런칭이 되고요. 태양열발전 주변 20m는 낚시와 캐스팅이 금지가 됩니다. 댐 주변 30m도 역시 금지가 되겠고요. 자, 금광저수지 새벽 물안개를 일으키면서 선수들이 출발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예, 어둠이 가시기 전이죠. 네. 네. 일몰 전 선수들이 출발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유유히 흘러가고 있고 맑은 날씨 17도, 초속 2m의 바람이 불어주고 있습니다. 예, 첫날 1일차 대회 때는 오른쪽으로 많이 선수들이 몰렸는데 이번 대회는 이튿날은 또 어느 쪽으로 갈지 네. 궁금해집니다. 자, 이번 대회 가장 마지막 관문이 되겠고요. 평상심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예, 미국 MLF 토요타 챔피언전을 가기 위해서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라바. 아, 출발 신호가 울렸어요. 예, 이영경 프로가 가장 먼저 출발하네요. 자, 이영경 프로, 엄정필, 정수민 프로가 1차 첫날 경기 계속 그 순위를 좀 다퉜죠. 자, 1차 경기 마지막이기 때문에 오늘 많이들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순위가 여러 차례 교체할 것 같고요, 오늘. 자, 이제 목적지를 향해서 출발. 마지막까지 집중할 수 있는 선수가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 같습니다. 네. 좀 워낙 많이 돌아다녔기 때문에 이 선수들 본인이 좀 원하는 지점이 있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좀 피하고 싶은 부분도 있고요. 좋은 포인트로 먼저 선점도 굉장히 중요하죠. 엊그저께 못 자고 어제 되게 힘들게 게임을 했는데 오늘은 푹 자고 나왔거든요. 컨디션은 좋은데 낚시가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정수현 프로 오늘 컨디션 좋아 보입니다. 네. 솔직히 자신은 크게 없어요, 진짜. 자신감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기세를 물어붙여야죠. 파이팅. 정말 성실하고 열심히 하는 선수인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승부처로 생각하는 뭐 그런 김준현 게 프로. 일단은 지금 현재 1등이랑 2km, 3km 정도 차이가 나는데 아침에 피딩 타임 해가 뜨는 시간에 아무래도 큰 고기들이 움직이고 뭐 일단은 지금 아침에 많이 잡아내는 게 큰 놈으로 제 승부처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아침 일찍 마리수를 좀 올리고 바람이 불 때 큰 배스를 잡아야 좋은 그 성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엄정필 프로가 현재 10마리 7,220g인데 신호가 왔습니다. 엄정필 프로가 1일차에도 첫 배스를 잡았는데 2일차에도 첫 배스가 나오네요. 자, 한 마리 잡았습니다. 네, 아주 즐거운 웃음. 프리릭으로, 예, 프리릭으로 첫 배스 올라왔습니다. 560g을 보탭니다. 아, 좋아요. 첫 고기. 네, 첫 고기 약 12분여 만에 첫 고기를 낚아 올렸습니다. 첫 고기 잡을 때가 가장 기분이 좋죠. 조현동 프로네요. 자, 현재 11마리 6,020g이고, 네, 바로. 네, 포인트는 뭐 대회장 바로 옆인 것 같아요. 첫 배스 성공합니다. 잘 노려보 들어왔는데요. 아, 크진 않아요. 딱 걸릴 것 같습니다. 딱 300g 될 것 같은데요. 네. 키퍼 간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아, 예,
300g 되네요. 300g. 300g입니다. 감사합니다. 280 나왔다가 300g. 네, 조금 다행이죠. 더 힘을 줬어요. 네. 한 마리 했습니다. 채비는 어떤 거 쓰셨어요? 아, 지금 좀 가벼운 건데 그 지금 미노우가 있어서 그 웜이에요. 소프트 웜인데 이제 떠 있는 거 잡았어요. 네, 소프트 웜으로 출발. 엄청 2위 11마리 7,780. 또 한 마리 올라옵니다. 자, 얼굴 보여줘야죠. 아, 네, 작네요. 아, 좀 작은데요. 네. 가득거리는데 딱 300 될 것 같아요. 안 되네요. 아, 됩니다. 아, 아쉬워요. 네. 자, 베스가 숨을 조금 크게 쉬고 들어왔으면은 그러게 말이죠. 네, 300 될 것 같은데 계속 올라오는데요. 그래도 짠챙이라도 이렇게 입질이 있어야 반갑거든요. 현재 2위죠, 엄정민프로가. 네. 황무석프로. 황무석프로가 현재 8위. 아, 크게 느낌 왔습니다. 오. 자, 포인트를 보니까 네. 1일차하고 좀 포인트가 바뀐 것 같아요. 아침 네. 포인트는 1일차 때 수초 지역이었는데 2일차에는 커버, 나무가 많은 커버 지역이네요. 자, 320g. 첫 패스 올라왔습니다. 오, 힘이 좋아요. 320g짜리인데 어제 하고 거의 같은 패턴이 지금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각대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프리로 공략했어요. 좋습니다. 어, 걸었어요. 네, 자, 왔습니다. 김준현 프로. 자, 올라옵니다. 어? 자, 이게 뭔가 아닌데요. 네. 블루길이에요, 블루길. 블루길이야. 블루길. 블루길이 나왔습니다. 조그마한 네, 블루길. 귀엽네요. 네. 자, 바로 아래. 김준현 프로. 네, 뱃머리 아래에서. 어, 큰 것 같은데요. 네. 힘 자, 붙어요. 뒤쪽으로 물고 있습니다. 자, 괜찮은 베스 같은데요. 서서히. 얼굴을 좀 보여줘야 할 텐데. 어? 어, 메기가 메기였네요. 네. 아, 어, 힙찬 메기입니다. 메기가 나왔네요. 네. 메기가 나오다니. 어, 메기가 상당히 크네요. 네. 자, 오늘도 잡어가 좀 극성일 것 같은데요. 네. 루어 낚시는 배스만 네. 나오는 게 아니라 저렇게 다양한 어종들이 나오게 됩니다. 김준현 프로가 현재 10마리 5,720. 이번엔 베스겠죠? 첨벙거리면서 딸려옵니다. 바늘털이가 좀 심합니다. 네, 어, 앞쪽으로 반바퀴를 빙글 돌아서 반대쪽으로 안전하게 안전의 손에 잡아야죠. 예스! 자, 네, 잡았어요. 잡았어요. 네. 들어 눕습니다. 720. 준수합니다. 네. 준수한 배스 올라왔습니다. 시작합니다. 자, 한 단계 올라가서 4위. 현재 순위 4등. 이제 시작입니다. 아, 뭔가 지금 각오를 단단히 하고 나온 모습인데요. 현재 3위 조현동 프로. 나이스. 13마리에 6,660. 지금 현재 6,000 중반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조심조심 올라와야죠. 일단 힘을 쓰는 거 보니까 큰 베스 같아요. 어, 묵직해 보입니다. 괜찮아요. 좋아요. 크기가 좋아요. 네. 일단 올라와야죠. 야, 네. 키로는 넘어 보이는데요. 한 건 했습니다. 커버입니다. 아, 큰 거 한 건 했습니다, 진짜. 근데 조금 말랐는데. 1,100g입니다. 감사합니다. 1,100g 넘겼어요. 아씨. 어, 먹이 활동이 좀, 그, 좀 떨어져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베스트를. 자, 현재 맞아. 이종호 프로가 8마리 8위. 오, 사이즈가 잘. 8인데 좀 많이 잡아서 상위권으로 좀 올라왔으면 합니다. 네. 아, 큽니다. 커요. 어, 좋아요. 좋은 시야래요. 아, 힘도 넘치는 베스트인데요. 손에 빨리 넣어야죠. 네. 잡았어요. 아, 좋습니다. 네. 아, 파리에서 이제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괜찮은 시야 같은데. 보이고요. 네. 있는데도 안 먹어. 재치기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과연
1160. 자, 5위가 5위로 올라옵니다. 3단계 네. 상승 현재 5위를 아, 치고 올라갑니다. 큰 게 나왔어요. 입질이 좀 까다로운 것 같아요. 아침부터 김진중 프로 8마리. 네, 다시 김진중 프로. 이번에 맥이 아니겠죠? 움직 아 배스 자, 맞는 맞습니다. 네. 아 첨벙거리면서 달려오는 배스. 아, 괜찮아요. 아, 왔습니다. 괜찮은 사이즈예요. 올라왔습니다. 아 좋은데요? 천에 1200. 네. 아, 크면서 좋습니다. 1200.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정말 힘들게 잡았어요. 거의 몇 시간이었지? 아, 2시간. 두 단계 상승해서 8위. 2시간. 서서히 이제 많이 올라오고 있는 커버 낚시의 달인 방무석 네. 프로네요. 한 마리 성공합니다. 자, 바로 올렸는데 커요. 실컷입니다. 예. 1kg 훨씬 넘어 보이고요. 네. 아, 키로짜리 한 마리 했습니다. 이런 걸 오늘 10마리만 낚으면 됩니다. 네. 그럼 1등입니다. 커버에는 저런 배스들이 숨어 있기 때문에 1kg 60. 커버를 잘 공략해야지만 네. 될 것 같습니다. 아, 이 보이는 크기에 비해서는 약간 네, 좀 키로수가 모자라네요. 네, 네. 오늘 먹이 활동이 썩 좋지 않은 네. 것 같아요. 배스들이 13마리에 8420. 이영경 프로 현재 1위를 하고 있는 이영경 프로네요. 현재 선도 더 굳건히 할 것인지 아 좋습니다. 이영경 프로는 벌레 패턴을 굉장히 좋아하는 선수입니다. 닉네임도 벌레왕이라고 하고 있는데 아, 본인이 좋아하는 패턴으로 지금 고기를 잡은 것 같아요. 네. 와 어제 놓친 자리에서 잡아냈어 다시. 14마리째. 저도 입질을 받았는데 어제 네, 놓쳤던 모양이에요 저 배스를. 아, 딱 1000g, 1kg이 나오네요. 다음 날 나오려고 저게 어? 안 나왔던 모양이에요. 네. 나왔던 모양이에요. 자, 그대로 선두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이홍규 프로. 네, 큰 배스를 성공합니다. 현재 3위. 어, 한 마리 추가합니다. 네, 낚싯대가 많이 휘어지죠. 이런 것도 하고 근데 조금 작아 보이는데요. 네. 예. 아 이게 또 낚싯대는 많이 휘었는데 네. 생각보다 좀 작은 배스가 나오네요. 작은 배스인데 힘이 좀 센 배스였네요. 그렇죠. 대표 떨어졌어요. 네. 저 저런 이제 2분간 페널티 있습니다. 340g 한 단계 올라가서 2위를 지키고 2분간 페널티. 아 정말 힘드네요. 이런 300이... 게 돌아다니는데 제일 처음에 300g도 나온다고. 네, 340g. 또 잡았어요. 300g이 안 넘으면 페널티가 없는데 300g이 넘었기 때문에 네. 페널티가 있습니다. 2분간 페널티 있습니다. 자 08시 현재 이환경, 조현동, 엄종필, 박무석, 이종호, 김준현 서로 이어가고요. 전 중반까지는 와 있습니다. 정수민, 김진준, 강병호, 배대현, 박찬준, 유희성 프로가 지금 1000g대예요. 정수민 프로가 지금 7위까지 내려와 있어요. 아직 시간이 있어서 사회권을 올라올 수는 있지만 3위를 했던 정수민 프로인데 7위까지 내려갔네요. 네. 자 현재 9위 강병호 프로 5,400. 한 마리 왔고요. 작지만 키퍼 네. 키퍼는 넘어올 것 같고요. 남배. 딱 300대네요. 오늘 첫 수가 좀 늦은 것 같아요. 조현동, 강병호 프로. 첫 수, 키퍼 사이즈. 화이팅! 네. 아. 그 암수를 채웁니다. 이종호 프로. 현재 5위. 자, 입질이 온 것 같은데. 자, 왔습니다. 한 마리 또 추가합니다. 네. 첨벙거리면서 끌려옵니다. 현재 5위고요. 올라와서 계속 해봐야죠. 몇개 올라옵니다. 480g. 480입니다. 아, 오일을 유지합니다. 1g. 와이프를 오지 말라고 했는데 은근 기다려지네. 이상하게. 아니 왜 오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날씨도 뜨겁고 애기들도 있으니까요. 집에 있는 그 와이프한테 한마디만 해주시죠. 사랑합니다. 네. 아내분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늘어주는 프로죠. 이정호 프로. 자, 정수민 프로가 지금 7위. 정수민 프로도 이제 첫수 같은데 좀 작아요. 네. 수확이 좀 좋지 않습니다.
바람이 전혀 없어요 지금. 딱 300. 네, 300입니다. 지금 몇 시간 됐어요? 지금 2시간. 2시간 만 됐는데 이제 첫수 했는데 이제 한 단계 올라왔네요. 그래도 300g이에요. 와, 말도 안 돼. 지금부터죠 뭐. 네. 와, 말도 안 돼. 방문석 프로 현재 3위. 2위 자리를 한 마리 네, 걸었습니다. 위협하고 있는 방문석 프로인데 놓쳤어요. 네. 자하. 아깝다. 주지 않습니다. 일단 커버에서 배스가 나오면 좋습니다. 오늘도 이러네. 사이즈 한 6, 700 정도 괜찮은 사이즈였는데. 네. 600에서 700 정도. 계속 커버를 공략하고 있습니다. 네. 커버에 또 한 마리 걸었습니다. 성공해야죠. 아, 왔어요? 올라와야죠. 네. 네, 올라왔습니다. 400g으로 한 단계 올라가면서 2위. 3위에서 400. 2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네. 지금은 사실 한 마리보다는 마리 수 많이 잡는 사람이 그 패턴을 알고 있는 거거든요. 좀 유리하거든. 조인성 프로도 제가 봤을 때는 크고 나신 아니더라도 굉장히 가볍게 하고 있을 겁니다. 가볍게. 네, 정프로가 현재 11마리. 자들 오늘 포기란 없을 겁니다. 네. 모든 선수들이 이정프로 한 마리 올라옵니다. 현재 5위고요. 기울이면서 흐름을 잡아내고 있습니다. 키로 넘어 보이는데요. 네, 네, 키로 넘어 보입니다. 자, 시야 좋아요. 안돼. 순위 상승이 좀 기대가 되는데요. 그만해. 자, 좋아 보여요. 네. 예. 1260g이 나오네요. 두 단계 상승에서 3위. 성공했습니다. 그래도 이건 1260. 이런 사이즈 좋아요. 오늘 그 아내한테 최고의 선물은 무엇이 될 것 같습니다. 제 사랑? 네. 자, 여기 프로들이 말이죠. 뭐 한마디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사랑합니다. 미국가는 티켓을 네, 갖다 준다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 저희 와이프는 그런 것보다 제 사랑을 원해요. 네. 누구 안 가도 된대요. 뭔가 해줘야 할 말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만 배우고 가야죠. 내 사랑도 주고 티켓도 주면 그게 최고의 프로가 네, 아닌가 싶습니다. 정승 프로네요. 자, 이제 15마리 7,240. 걸었어요. 옵니다. 큰가요? 네, 옵니다. 뭔가 크다는 느낌인데. 네. 움직임이 활발해요. 아, 작아요. 야, 이게 이런 거 움직이는 거에 비해서는 400g. 목소리만 컸습니다. 네. 아, 340이 나오네요. 간만에 입질을 받은 거라서 화이팅이 네, 좋았습니다. 6위 유지합니다. 방금석 프로. 그람수가 낮은 젊은 배스들이 힘이 좋군요. 네, 화이팅이 좋습니다. 네. 커버를 공략하고 있죠. 예, 호킹에 성공했습니다. 한 마리 추가했습니다. 3위에서 2위로 이제 2위에서 1위 자리를 위협하는 박문석 프로인데 440. 네, 네, 440. 노심거리그로 한 마리 추가합니다. 자리를 지킵니다. 박찬주 프로. 박찬주 프로도 이제 커버 쪽을 공략하기 네, 시작했어요. 묵직해요. 네, 첫날은 커버 쪽을 공략 안 했는데 둘째 날은 이제 커버를 공략하네요. 좋아요. 역시 커버에서 큰 공이 나옵니다. 네. 자, 데크에 떨어뜨렸기 때문에 2분간 페널티 있겠고요. 840g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840. 네. 순위는 그대로 11위 유지. 네. 조현동 프로가 현재 4위. 스피닝을 한 마리 또 걸었습니다. 고기예요? 고기. 나이스 히트. 현재 스피닝을 쓰는 거 보니까 라이트한 채비로 배스를 걸은 것 같아요. 380g입니다. 네. 380이 나오면서 한 단계 상승. 400 아니에요? 3위. 380입니다. 자, 이 선두권 싸움이 더욱 지금 치열해지고 있어요. 이정호 프로 한 마리 히트합니다. 자, 좀 큰 네, 볼이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3위 자리를 위협한 이정호 프로인데요. 몇 개 올라오네요. 키퍼 넘어 보이고요. 네. 300은 넘어 보입니다. 300만 넘는데. 잠시만요. 320입니다. 잠시만요.
오전에는 조금 작은 배스들이 주로 나오네요. 다행이에요. 아무래도 그 바깥쪽에서는 작은 배스가 나오고 안쪽에서 커버에서는 큰 배스가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커버를 공략했던 이원경 프로 올라왔어요. 커버인데 조금 작네요. 자, 이원경 프로가 현재 만 그램 네. 1입니다. 만 그램에 340을 더 보탭니다. 오늘 커버에서 바람이 불면 큰 배스가 나올 겁니다. 네. 전투를 굳건히 유지. 또다시 이정호 프로네요. 네. 헤트. 이제 3위. 약 한 1200 정도 차가 보이는데요, 네, 또. 차이가 나는데요. 빵거리면서 올라옵니다. 그래도 준수합니다. 준수한 시야리야. 자, 420을 보태면서 다시 2위까지 올라갑니다. 누가 소리 지르는 거야? 아, 1, 2, 2 싸움이 또 치열해지는데요. 네. 어, 김준현 프로. 간만에 큰 간발 걸었어요. 크게 올라왔어요. 프로그램 넘습니다. 노싱커원 같은데. 네. 수첩더미 위쪽을 버징을 해서 걸은 것 같아요. 아주 크게 올라왔어요. 자, 수첩 위를 지나가는 그 루어를 1800 밑에도 공략한 거죠. 좋은 시야래요. 네, 5위까지 올라갑니다. 성공했어요. 심장이 멈추질 않네요. 지금. 다리도 떨리고 이거. 손도 떨리고. 지금 2위권까지는 아직 격차가 좀 있습니다. 더 달려야 돼요. 김준현 프로 아주 좋은 패턴인 것 같습니다. 몸을 한번 걸어봐. 엄정필 프로. 8180. 지금 만 그램대까지는 올라와줘야 되거든요. 한 마리 간만에 올라옵니다. 릴링이 조금 가벼운 것 같죠? 자, 조심해서 넘어 감고 있는데요. 네. 넘어. 자, 올라왔습니다. 네, 300g 넘어 보이고요. 아, 이거 무조건 되죠. 아, 새콤한데. 키퍼는 넘어 보입니다. 네. 380이 나오네요. 380? 네, 380. 이제 6위. 무조건 잡아야 됩니다. 선두하는 약 2,000g 정도 아직 부족합니다. 일단 뭐가 되든 나오는 대로. 나오는 대로 잡고. 300이 되면 땡크고 안 되면 안 되고 안 되면 말고. 자, 현재 3위. 네. 한 마리 또 올라옵니다. 나이스. 벌써 날라오는데요. 네. 키퍼 넘어 보이고요. 날카롭게 잡올리는 박문석 프로. 네. 380. 자, 한 단계 올라갑니다. 380. 다시 2위. 텍사스 리그에 그늘 진 커버를 공략해서. 지난 다음에 나갔거든요. 인터벌이 좀 있긴 한데 이제 생각하는 패턴이 맞아요. 안쪽으로 넣고 쇼라인 이난 쪽으로 있는 그늘에만 지금 배스가 있거든요. 그것만 노리면 될 것 같아요. 좋은 패턴인 것 같아요. 네. 박무석 프로도. 자, 이정호 프로와 박무석 프로가 계속 2위, 3위를 또 한 마리 추가합니다. 엄정필 프로. 자, 손길이 빨라집니다. 마리수가 꽤 좋아요. 네. 마리수는 엄정필 프로. 400g을 더 보태면서 두 단계 상승. 물 떨어져. 계속 프리리그를 사용해서 마리수를 올리고 있습니다. 뒷골목 앞에서. 오늘 시작할 때만 해도 2위로 출발했던 엄정필 프로인데요. 오늘 엄정필 프로 티끌모아 태산 가나요? 네. 진짜 지금 어떤 거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커버 낚시 시작하려고 이제 채비 정리 좀 했어요. 커버를 들어가야 되는데 솔직히 자신은 없어요. 지금 오늘 낚시가 잘 풀리지 않아서 힘듭니다. 1일차에 3위까지 3위로 마무리했던 네. 정수민 프로인데 굉장히 오늘 힘들어하네요. 7위까지 지금 떨어져 있고요. 극복할 수 있을 겁니다. 조현덕 프로가 현재 5위. 또 조현덕 프로 한 마리 더 올라옵니다. 자, 준수해요. 네. 힘 좀 쓰는데요. 준수합니다. 자, 살짝. 네, 현재 5위고요. 계측해서 네. 올라오겠죠 이제. 620 나오네요. 620 3위로 올라옵니다. 아, 지금 3위 자리가 계속해서 뒤바뀌고 있어요. 이게 답이네. 이종호, 박무석, 조현동 계속 세
형이 지금 오늘 모든 프로들이 다 힘들어 하고 있어요. 네. 그 와중에도 마리수를 올라오 마리수를 높이는 선수가 있고 크기를 높이는 선수가 있는데 그 프레셔를 극복해야죠. 유상 프로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딥이 안정적이었어요. 그람 수는 많이 모자라요. 아, 예측을 했는데 네. 순위 변동이 없어요. 박찬주 프로도 네. 힘차게 훅셋 해봤습니다. 자, 베스가 아직 안 보이고요. 10마리 5720. 준수합니다. 박찬주 프로 베스도 준수하네요. 700. 700. 아, 좋습니다. 700. 이제 하위권이긴 합니다만은 네. 아직 시간이 있죠. 자, 11시 이환경 박무석 조현동 프로까지 3위 이종호 프로도 지금 한 마리의 여부에 따라서 2위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네요. 정소민, 김진중, 강병호, 배대현, 박찬주, 유효상 순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11시인데 이환경 프로만 10km 남았고요. 모든 프로들이 좀 고전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프로가 현재 9400에 3위 580. 580입니다. 네. 2위까지 올라가네요. 네. 580. 힘들어요. 많지 않겠어요. 한 마리씩. 한 마리씩. 꾸준히 한 마리씩 잡고 있습니다. 조현동 프로. 자, 이종호 프로가 지금 4위, 2위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4위로 내려왔습니다. 또 올라가겠죠. 계속 이제 업치락 뒤치락 할 겁니다. 2, 3, 4위가 지금 계속 몰려 있어요. 점프 조심해야 돼요. 큰베스 같은데. 털리면 안 됩니다. 만 그람 돌파할 수 있을지. 더 커 보입니다. 손에 넣어야죠. 오, 아, 만 좋아요. 그람 넘겠는데요, 좋아요. 이제. 네. 간만에 큰 베스가 나왔어요. 이종호 프로도. 시야 좋아요. 1120을 못합니다. 아, 다시 2위. 1120. 만 그람대를 넘었어요. 큰 베스가 나왔습니다. 김진 프로도 나오네요. 아이고. 아, 놓칩니다. 13번. 아, 컸던 것 같은데. 네. 뭐죠? 라인이 터졌어요. 좀 커 보이긴 네. 했습니다, 지금. 패스가. 4개다고 생각해요. 네. 차라리 마음을 가볍게. 네, 마음이 네. 편하죠, 그게. 정승윤 프로. 자, 달려보니까 우측 상류 다리 아픈 것 같아요. 지금 뭐 걸었는데 회수를 네. 하다가 한 마리 걸었어요, 지금. 근데 커요. 큰데요. 아, 옵니다. 옵니다. 상류 쪽에 큰 배스가 네. 숨어있나 봅니다. 아, 상당히 큰 배스인데요. 네네네. 큽니다. 좋아요. 단숨에 지금 순위 상승이 네. 기대가 됩니다. 상류에 네. 그 세벌 유입구가 있기 때문에 유입이 되기 때문에 좋은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상승이 기대가 돼요. 1380 두 단계 상승 5위. 자, 7위에서 이제 두 단계 올라와서 5위 했습니다. 네. 이걸 잡으러 왔죠. 올라와야죠, 이제. 자, 오늘 3위로 출발했던 정수민. 다시 똑같은 포인트예요. 또 한 마리 추가합니다. 네. 19마리째. 이번에도 클까요? 드래그 풀고 나가는데 좀 작긴 해도 올라옵니다. 한 마리 추가합니다. 한 마리 정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되면은 또 한 단계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360. 한 단계 올라오면서 4위. 올라왔네요. 예. 차근차근 올라오고 있습니다. 조현동 프로. 자, 이제 3위 자리를 지키고 있고요. 언제 왔어? 누가 응원을 하는데? 네. 응원군이 왔군요. 네. 아, 아내분 같아요. 힘들어. 은근히 초반에 좀 기대를 했었어요. 누구세요? 아, 저희 와이프 왔네요. 안 온다 그랬는데. 멀리서 온 데서 그래도 응원을 해주네요. 자, 이따 한 마리 올라와야죠. 3위. 올라옵니다. 맞습니다. 응원의 힘을 받았습니다. 응원을 받자마자 한 마리 올라오네요. 자, 이제 만그람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 조현욱 프로. MLF 선수들이 아내들의 내조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고마운 거죠. 나가. 사랑꾼들이 많아요. 네. 보기 좋습니다.
420g. 네. 420 한 마리 추가합니다. 한 그램을 넘깁니다. 네, 그러나 순위는 그대로 잡니다. 유지합니다. 와이프 왔는데 힘 얻어서 한 마리 또 했습니다. 와이프가 폭댕이에요. 왜요? 네. 항상 와이프 보면은 고기를 잘 잡아요. 저렇게 좋을까요? 네. 한 마리 또 했습니다. 아, 박무석 프로 계속 아, 좌측 상류 갔습니다. 네. 2위까지 갔다가 다시 또 5위로. 네. 커버 공략하고 한 마리 더 추가합니다. 18마리. 감사합니다. 440. 한 단계 올라가죠? 자, 잠시 소강 상태를 가졌다가 지금 다시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앞으로 시간이 한 4시간 정도 남았거든요. 정신 바짝 차야 돼가지고 빨리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어느 한, 네. 한 자리에서 몰려 나오는 게 아니라 뜨문뜨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던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정수진 프로 계속 다리 우측 다리고요. 교각에서 그렇죠. 한 마리 또 올라옵니다. 20마리째. 저렇게 그늘진 곳이 좋은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340 이상이면 이제 만그램 돌파. 300. 아, 40g 모자라네요. 작지만 한 마리 추가합니다. 아, 그래도 순위 한 단계 상승 4위. 300g이지만 정말 소중한 고기예요. 맞습니다. 정말 한 마리 한 마리가 소중합니다. 정말 안 나오는데 소중한 고기. 김준현 프로 네. 오전 내내 같은 자리를 고수하고 있어요. 확 잡아당깁니다. 네. 자, 오랜만에 크게 한번 오죠. 좀 빠른 거부터 주세요. 첨벙첨벙 하면서. 좋아요. 옵니다. 자, 계속 놓으신 거 버짐을 하고 있고요. 580. 계속. 자, 여기 유지합니다. 나이스. 예스. 860. 같은 자리죠. 네. 계속. 커버 속이 그늘진 곳이기 때문에 산소도 발생이 되고 아주 좋은 포인트 같습니다. 네. 자, 이용경 프로가 가자. 지금 선두를 계속 갑니다. 지키고 있고 김준현 프로가 네 단계 상승하면서 2위. 올라왔어요. 이종호 조현동 정수민 박무석 프로가 한 단계씩 아래로. 이런 추세라면 김준현 프로 1위까지도 볼 수 있겠는데요. 초박빙인데? 박빙이죠 지금. 저기 뒤에서 지금 치고 올라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1위로 올라오나요? 자, 20마리째. 자, 1위로 올라올 것 같은데요. 1등 가자! 자, 네. 갈 것 같습니다. 간만에 바뀔 것 같습니다, 1위가. 구치기 가자, 구치기 가자. 근데 600 왜 나? 한 단계 올라가면서 1위. 올라갑니다. 네, 600g. 1위로 올라왔어요. 대단합니다, 김준현 프로. 지금 루키. 5위에서 2위, 2위에서 다시 1위로. 이번에 루키 사고 치나요? 사고 칠 것 같은데요. 네. 김준현 프로. 대단합니다. 나이스. 조현동 프로. 자, 여기서 조현동 프로가 안에 응원받고 지금 계속 잡고 있어요. 네. 지금. 나이스. 폐금을 포인트에서 한 발이 올라옵니다. 맞습니다. 낚싯대가 부러졌어요. 지금 낚싯대가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네. 자, 640으로 다시 2위. 정말 초박빙입니다. 박빙. 640짜리 하나 잡았어요. 근데 배수 또 있어요. 빨리 잡겠습니다. 조현도 프로도 1위 한번 가야죠. 네. 낚싯대가 부러졌어요. 두 단계 상승 2위. 정수진 프로 같은 포인트고요. 또 고요한 곳인데요. 네 마리째 추가합니다. 한 포인트에서 네 마리 올라왔어요. 크기가 좋다고 하는데요. 정말 사이즈 괜찮은데요. 좋아요. 크게 옵니다. 잡아야죠. 성공합니다. 맞았어요. 네. 현재 6위예요. 6위. 여기가 이제 몇 위까지 올라올까요? 간신히. 예. 무게감이 느껴집니다. 1,020g을 보탭니다. 두 단계 상승. 사이로 올라왔네요. 이야, 대단합니다. 와, 나올 줄 알았어. 키로 20. 와, 나올 줄 알았어. 나이스. 와, 다행이다. 네, 크게 잡았어요. 와, 원 바꾼 게 효과가 있네요. 우리 아까 그랬죠, 여기 있다고. 결국은 잡아냈어요. 계속해서
한 자리에서 같은 루어를 보여주면 네. 학습력이 생기기 때문에 루어 컬러라든지 모양을 바꿔줬을 때 저렇게 좋은 반응을 해줍니다. 아주 컬러 체인지가 적절한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 뒤에서도 계속 응원을 받고 있습니다. 유정호 프로 또 아내분이 산책길 옆에 와서 응원을 하네요. 원래 미름 버리고 왔는데 욕심 없이 왔었는데 오늘 와이프가 열심히 하라니까 열심히 해야지. 유정호 프로도 이때 한 마리 또 나와야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11,040g 2위 조현동 프로 또 한 마리 올라옵니다. 나이스 나이스. 괜찮아요. 괜찮아. 준수합니다. 네. 좋아요. 계속 같은 포인트고요. 이게 딸려오는데 크게 무게감이 느껴지죠? 1위 가능성 있어요.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840g 1위로 올라갑니다. 네. 올라왔어요. 1위로 올라왔어요. 김준현 프로를 다시 2위로. 40이 넘는데 배 말른 거 봐. 이렇게 못 먹어. 아, 너무 힘들어. 1위로 올라가시네. 자, 1위가 오늘 1위가 몇 번째 바뀔까요? 여러 번 바뀔 것 같은데요. 피말른다, 피말로. 점 차이가 얼마 없어요, 그렇죠? 지금. 네. 1위하고 2위들이. 이영경 프로 10단 마리 올라갑니다. 19마리째. 현재 3위고요. 한 마리에 의해서 지금 순위가 계속 이것도. 바뀝니다. 또다시 바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자, 올라갑니다. 바뀌었어요. 160g을 보태면서 이영경 프로 다시 한번 1위로 올라옵니다. 네. 야, 이겼다 다시. 자, 조현도 김준현 프로가 2위, 3위. 오늘 초 바뀌면서 흥미진진한데요. 이건 뭐 야, 누가 1위를 할지 감이 안 잡힙니다. 네. 아, 김진중 프로. 놀랄 수가 없어. 자, 올라오네요. 네, 하위권이긴 한데요. 현재 8위죠. 네. 8위 유지합니다. 이게 다리가 10g 단위 아래 20g 단위여서 마리수나 좀 큰 사이즈가 필요해요. 자, 이환경 조현동까지 2위, 정수민, 김준현, 박무석, 이종호. 한 마리에 의해서 지금 순위가 바뀔 수 있는 순위입니다. 엄정필, 김진중, 배대현, 박찬주, 강병호, 유효상 프로 순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오후로 넘었으면서 순위가 여러 차례 바뀌었어요. 경기 종료가 2시간 남겼는데 순위 다툼이 앞으로도 더 네.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유종 프로도 6위지만 지금 가능성이 있어요. 아, 6위, 7위 정도까지는 두세 마리에 의해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조금 아쉬운 사이즈예요. 딱 300이네. 몸총 300. 그래서 한 단계 상수 5위 올라옵니다. 300. 저울이 1위부터 6위까지는 한 마리 잡을 때마다 순위가 계속 바뀌어요. 저울이 애간장을 태우는 게 아니라 네. 베스가 애간장을 태우는 것 같은데요. 김준현 프로 같은 자리입니다. 4위까지 밀렸어요. 자, 빨리 감아 올립니다. 깊게 올라왔어요. 320. 시간이 지나면서 같은 포인트에서 크기가 작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한 단계 올라갑니다. 정수민 프로 걸었어요. 크게 왔어요. 크게 입질이 옵니다. 사이요. 올라왔습니다. 은하동 사이즈는 아니죠. 나이스. 크진 않은데 지금 마리수라도 올려야 됩니다. 쫓아가야 됩니다 지금. 네, 23마리째 됐습니다. 네, 한 단계 상승 3위. 자, 3위까지 올라옵니다. 네. 했습니다. 낚시할 때 가장 섹시하신 거 아닙니까? 잘 생겼죠? 네. 같은 포인트 같아요. 자, 현재 3위. 더블 걸었습니다. 이게 순위가 커요, 올라갈 커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좋아요. 자, 큽니다. 올라왔습니다. 네, 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1등 가죠. 예, 저 사이즈는 1등 갈 수 있습니다. 네. 1등 가자. 야, 이거. 자, 개척해봐야죠. 2kg 되겠다, 잘하면. 아, 안 돼. 아주 큰 배스가 좋아요. 예, 빵도 좋습니다. 3위에서 1120. 1120. 야, 정수민 프로가 1위로 올라왔어요. 네, 선도 성공했습니다. 1120이요. 아, 좋아요. 야, 나이스. 자, 약 820g 차이로 이용경 프로를 2위로. 대표 배스가 떨어졌지만 이분 페널티 받고 1위 올라갑니다. 네. 자, 웃음이 멈추질 않네요. 결국은 나와주네, 내 기록급. 자, 정수민 프로가 1위로 올라왔어요. 이영경 프로가 2위로 밀렸을 겁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올라갔어요? 아, 1등 되실 것 같은데요?
자, 두 단계 상승. 김진기 프로가 8위. 한 마리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 좋아. 네, 조금. 잡니다. 어, 커요. 어, 큰 것 같아요. 오. 괜찮아요. 어, 좋아요. 잡아야죠. 잡았습니다. 아, 좋아요. 어, 좋아요. 네. 키로짜리. 키로는 훨씬 넘어 보입니다. 1260. 1260. 한 단계 밖에 못 올라가네요. 아, 1260 잡고 한 단계 올라왔습니다. 1위에서 6위까지가 지금 그라프가 촘촘하고요. 저런 배수 두세 마리가 필요해요. 네. 네, 더 필요합니다. 자, 현재 2위로 내려앉은 이원경 프로입니다. 왔어요. 이원경 프로도 마리수가 필요하죠. 자, 올라왔습니다. 깊어 넘고요. 딱 걸렸네요, 이번에. 아까 820g 차이였기 때문에 1위로 올라가면 지금 500g이 더 필요합니다. 마리수가 필요합니다. 정수인 프로. 같은 자리. 나이스! 어디서 숨술 띄워야죠. 네. 또 도망가네요. 또 컵에서 한 마리 올라왔어요. 가자! 네. 아주 좋아요. 네. 좋은 사이즈입니다. 네. 저 너무 뚜구리. 아, 가자 이거! 붙이기 작전으로 가나요? 이렇게 되면 920. 이영경 네. 프로 한 320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그렇죠. 120. 두 마리만 더 잡으면 미혹할 것 같아요. 저런 배수로 몇 마리가 더 나와야지 네. 차이가 벌어질 것 같습니다. 조현동 프로와는 지금 1400g 정도 차이가 정수인 프로 미국 티켓이 눈앞에 네. 있어요. 네. 이영경 프로도 마찬가지고요. 12,360. 한 마리 올라오는데 아, 좀 작아요. 그래도 쫓아갑니다. 360. 와. 네. 아직 시간이 있어요, 이영경 프로. 차곡차곡 올라가. 키로 한 마리면 뒤집어질 것 같은데 이게. 또 한번 뒤집어질 수 있을 겁니다. 강병호 프로. 아, 6,480. 많이 모자랍니다. 자, 걸었어요. 네. 커버에서 어 조심히 어 올라왔어요. 배스가 날라옵니다. 작지만 키퍼 될 것 같고요. 320g. 320g. 나이스. 강병호 프로에게는 시간이 없네요. 잠주 이기자. 자, 20마리째. 역시 키퍼 넘어 보이고요. 300. 계속 다운샷 리그로 한 마리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처음에 할 때 개 크더라고요. 자, 현재까지 남은 시간 30분 정수민, 이원경, 조현동, 김준현, 이종호, 박무석 프로까지 6위입니다. 정수민 프로와 이원경, 조현동 프로와 이원경 프로 차이가 약 900g 정도. 정수민 프로가 7위까지 밀려났다가 지금 네. 1위까지 올라왔어요. 남은 시간 30분 정도 남았는데 정수민 프로가 1위를 지키느냐 아니면 이원경 프로가 또다시 뒤집느냐. 이것이 남은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배대현 프로 한 마리 올라옵니다. 살짝 올라오네요. 현재 9위. 마리수가 많이 필요하죠. 300g. 순위 변동 없습니다. 이정호 프로네요. 한 마리 걸었어요. 1710에서 추가합니다. 자, 키퍼는 넘어 보이고요. 네. 괜찮아요. 420g을 보태면서 순위는 5위 유진. 아직까지는 가능성이 있어요. 포기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해봐야죠. 시간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김진 프로 크진 않지만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400. 7위에서 6위 한 단계 올라왔고요. 400g을 보태면서 한 단계 상승. 400. 이정호 프로 또 한 마리 추가하죠. 포기하지 않으면 가능성 있어요. 자, 올라옵니다. 오, 시알이 좀 괜찮아졌어요. 그래도 360입니다. 360. 한 단계 상승 4위. 좋습니다.
이제부터 큰 배스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종호 프로한테는. 자, 이영경 프로 계속 커버를 공략하고 있고요. 자, 옵니다. 자, 걸었어요. 네. 와! 순이 아, 2위. 작아요. 네. 2위를 더 굳건히. 자, 계속 잡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와, 너무 나이스. 이영경 프로는 크던 큰 배스와 작은 배스 가리지 않고 막 잡아야 됩니다, 계속. 네. 야. 오전 내내 계속 선두를 유지했던 이원경 프로였는데요. 좋습니다. 2위 지키는 것도 중요하죠. 뒤집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원경 프로한테는. 조현동 프로 한때 1위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3위. 나이스. 맞습니다. 계속 같은 자리죠. 폐금을 같은 자리를 공략하고 있어요. 자, 2위와 3위 싸움이 아주 결투가 되겠습니다. 크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저 정도면 준수하죠. 480. 아직까지는 3위. 큰 거 한 마리면은 뒤집을 수 있어요. 또 버저비터도 가능하고 아직은. 그렇죠, 버저비터 있죠. 예. 자, 유영 프로. 네. 22마리. 왔어요. 네. 커버요. 좋다, 좋다. 커요. 예스. 와우. 아, 준수하네요. 괜찮습니다. 예, 저 정도는 네. 준수하죠. 뒤집을 수 있겠는데요, 네. 다시? 자, 볼까요? 자, 계측해봐야죠. 13,100에서 780. 뒤집었어요. 네. 780으로 뒤집었어요. 780 한 마리로 다시 1위로 올라왔습니다. 이영경 프로. 네. 야, 대단합니다. 점점 재밌어지는데요. 이영경 프로 투지 대단합니다. 네. 이종호 프로 큰 배스가 필요해요. 맞죠? 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한 마리만으로도 순위가 네, 바뀔 수 있는 상황. 클 수도 있어요. 자, 힘은 쓰고 있는데 약점 모습을 보입니다. 자, 올라와야죠. 올라와야 내곡이 됩니다. 보여요? 잡아야 됩니다. 일단 힘은 계속 쓰고 있고. 자, 멍대는 준수한, 네. 준수한 CR로는 보여요. 예, 올라왔습니다. 지막한 베스가 준수한데 880. 단계 올라갑니다. 일단은 3위, 2위 자리를 위협할 수 있는 자리. 이영 프로 좋았어요. 지금 입질 왔어요. 또 한 마리 추가합니다. 네. 크다. 예스. 대회가 끝날 때까지 안 할 수 없어요. 이영경 프로 계속 잡아내야 됩니다. 버저비터가 있기 때문에 460. 대회가 종료가 돼야 끝나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어요. 계속 잡아야 됩니다. 네. 460을 타워 보탭니다. 1위 지키고 있습니다. 12,370, 12,300. 이정호 조정 프로 10g 차이. 10g 차이. 네. 걸었어. 3사이에요 지금. 네. 과연. 근데 이정호 프로 바닥에 걸린 것 같아요. 네. 어딘가에. 안 올라와요. 아하, 이러면 안 되는데. 걸린 것 같습니다. 걸린 것 같나 보네. 장애물에 걸렸어요 지금. 터트리네요. 빠졌습니다. 네. 죽겠는데 씨. 이정호 프로는 좀 아쉽고요. 크게 놓쳤고요. 조현동 프로. 조금 아쉬운가요? 크기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끼켜봐야 500m입니다. 3위와는 10g 차이. 이게 마지막 고기 잡았는데 기분이 이렇게 좋네요. 되면은 조현동 프로 마지막 고기 되겠습니다. 네. 320g입니다. 한 단계 올라갑니다. 3위. 3위로 마무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아쉽네요. 저쪽에서 소리 지르고 네. 난리가 나는데요. 이제. 수고했습니다. 이영경 프로 오늘 대단했습니다. 네. 끝까지 포기지 않는 모습 정말 보기 좋았고요. 1년간 미국행 티켓을 따기 위해서 정말 정말 고생했습니다. 1등. 수고했습니다. 1위로 출발해서 가시 자리를 지키는 이영경 프로.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이영경 프로. 이영경 프로가 오늘 결승전 날 코트가 물에 가라앉았어요. 네. 2등. 그걸 극복하고 여기까지 왔네요. 김수민 프로가 2위로.
한때 7위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죠. 7위까지 내려갔을 때 그 기분이 네. 어땠을까요? 고생했습니다. 근데 치고 올라갈 때 기분이 더 좋았겠죠. 네. 어쨌든 미국 가는 거 맞아요? 네, 미국 가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미국 가는 겁니다. 진짜 최선 다했습니다. 1등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안에 이렇게 울컥할 줄은 몰랐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 진짜 최종으로 마지막에 최후의 포인트로 남겨뒀던 자리에서 진짜 그 자리에서만 나와라 나와라 빌면서 계속 있었거든요. 이제 마지막에 잡을 수 있어서 잡아서 그걸로 우승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영경 프로 집중력 끝까지 잃지 않는 네. 집중력 대단했습니다. 감격의 눈물을 네. 이영경 프로가 보여주네요. 마지막 작전까지 성공을 했다고 봐야죠. 네. 두 선수 정말 수고했습니다. 자, 경기를 마치고 이제 복귀하는 보트들이고요. 오늘 진짜 축하드립니다. 낙관 빠지려고 네. 버트 주변에 소식이 다 퍼졌고요. 축하해주네요. 즐거운 마음으로 복귀. 두 선수 정말 네. 좋아하네요. 이영경 프로와 정수민 프로가 미국 갑니다. 가장 마지막 미국 날 결선 라운드 이틀째까지 미국의 티켓을 따게 됐습니다. 축하 사람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트로피를 들어올립니다. 이걸 들려고 1년 내내 고생을 한 거죠. 네. 네, 가진 노력 끝에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용경 프로 그리고 정수민 프로의 미국행 티켓. 시원한 세레모니 네. 좋은데요? 세레모니. 네, 아주 시원한 뭐 네. 아주 그냥 세레모니. 꼭 적게 만드네요.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최종 이원경 프로와 정수민 프로가 미국행 티켓 두 장을 거머쥐게 됐습니다. 자, 그동안 뭐 또 고생을 했습니다만은 또 미국으로의 진출 또 준비도 해줘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준비도 많이 해서 가야 되겠고 국내에 남아있는 선수들과 또 미국 간 선수들이 열심히 응원과 또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2022 시즌 메이저리그 피싱이 이렇게 또 마무리되고 내년도 또 이제 다른 프로 선수들도 많은 준비를 또 해줘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 내년에도 더욱 발전하는 또 메이저리그 피싱 대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경기였습니다. 전우영 해설위원 함께했고요. 캐스터 신승기였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까 이제 여기 올라올 때까지 그리고 이제 시상식 할 때까지 이제 좀 실감이 안 났는데 이제서야 좀 실감이 납니다. 예, 제가 정말로 원했던 다음 도전의 행선지인 미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즐겁고요. 미국 가서 정말 제가 좋아하는 낚시 그 건더스비라는 필드가 정말 제가 좋아하는 그런 필드거든요. 정말 파워풀한 재미있는 낚시 하고 오겠습니다. 파이팅 하고 있습니다. 파이팅! 너무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최근 들어서 어제 대회 뛰기 전에도 제 보트가 완전히 물에 다 잠겨버리고 마인드가 거의 뭐 멘탈 나갔었거든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어제도 정말 잠 한숨도 안 자고 낚시를 했었고 오늘 또 진짜 최선을 다해서 했더니 그 했던 것들이 순간적으로 생각이 나가지고요. 진짜 울게 됐습니다. 진짜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이 베스라는 고기가 미국에서 온 그 물고기지만 미국의 필드랑 한국의 필드랑 완전히 틀립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이미 갔다 오셨던 분들이라든가 미국 현지에 있는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 가지고 충분히 준비해서 대회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